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인간은 오래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숙연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근거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도 근본된 성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원인을 알면 결과적 존재에 대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계를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마치 창조물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수 있듯이,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존재롭도 그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이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의 기그 만드신 만물의 본형이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빈깨치 못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이 보이지 않는 신속을 그이 실체 대상으로 존대하 놓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영성과 운성의 공통점을 존재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 중간에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天上に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강암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존속하고 동물 또한 강암 순것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도 근본된 또 하나의 인성성사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모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영호와 하나님이 너희 동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내시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육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는 외형이 뭔가 보이지 않는 내성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감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속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신지에 대하여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청복궁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청복궁 교회 청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에 오후 7시 새 말씀 머리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